성공적이구나. 네. 계속해볼게. 나는 만약 성공적인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좋은 잠자는 일정 일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치? 그들은 시간을 갖죠. 오전에. 잠자고 가기 전에 시간을 갖죠. 뭐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써보는 거죠. 뭐를? 세 가지 것을. 뭐 어떤 세 가지 것? 그들이 후회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모르겠죠. 그죠? 뭐해? 일어난, 뭐 일어난, 하루 동안 일어난 후회할 건가, 감사한 것에서 생각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더 읽어봐야 되겠고요. 네, 일기를 쓰는데, 어떤 일기를 쓰는 것? 그들이 뭐할 것?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 리마인드. 이것 때문에 읽어가는 거네. 그지? 그것이 리마인드. 리마인드 뭐니? 상기시키죠. 프로그레스, 발전을 상기시키지. 그들이 만들었던, 그날 만들었던 발전을 상기시키죠. 어느 측면에서, 무엇 측면에서, 그들의 삶의 측면에서. 그리고 하고 이게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거기서 서브가 동사로 쓰면 뭐지?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거기서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역할해? 중요한 방식으로서 역할을 하죠. 어떤 방식? 동기가 부여되는 방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특별히 뭐할 때? 그들이 경험하는데 뭘 경험할 때? 역경이나 성공을 경험할 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뭘 확률이 높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역경 같은데. 나는 모르겠어. 가보자,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들어가면.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덫에 빠지죠. 근데 어떤 덫이야? 다시 리플레이 해보는 덫이죠. 뭐를? 부정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보겠네. 그치? 부정적인 상황을 다시 되살려 보는 거죠. 뭐로부터? 힘든 날로부터. 그렇죠? 안 좋은 일 있으면 집에 자지기 전에 이렇게 자기 전에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그럼 뭐에 상관없이? 얼마나 나빴는지, 그들의 하루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상관없이, 성공적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덫, 어떤 덫? 부정적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그 덫을 피하는 거겠죠. 덫을 채택하면 덫에 빠진다는 얘긴데. 자기가 부정적인, 셀프, 네거티브. 그렇죠? 네거티브 없으면은 내 인풋이 맞겠지만, 네거티브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그 덫을 피하는 거죠. 그치? 이것이 뭐 때문이야? 그게 알기 때문이죠. 그건 다시 뭘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전에 좋은 생각만 하고 잔다.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답을 보내주세요. 3번. 3번.